번니 천적 손흥민 또 한 번 원더골 터트릴까? 김민재 영입 후 토트넘 팬들 반응. 콘테 감독 선발 라인업에 손흥민 선택? 손흥민이 폭풍 드리블로 순식간에 상대 골문까지 돌파합니다. 슛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손흥민의 최근 올라온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6일 이하 한국시간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무라전에서 교체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손흥민. 하루 휴식 후 28일 저녁 11시에는 벌리와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단 1승에 그쳐 있습니다.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어 7위 토트넘과 전력차가 큰 편입니다. 토트넘은 약 한 달 전 컵대회에서 벌리를 1에서 0으로 이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벌리는 특별한 팀이죠. 두 시즌 전 벌리를 상대로 70m 돌파 후 원더골을 터뜨리며 국제축구연맹 FIFA 푸스카스상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벌리와 두 차례 맞대결에서 한 골 2 도움을 올리며 번니 천적 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번 벌리전에서 손흥민의 리그 5호 골 사냥이 어느 때보다 높은 2위입니다. 다만 최근 3경기에서 벌리가 1승 2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반대로 토트넘은 직전 경기서 약체 무라를 상대로 1에서 2로 패하는 등 아직까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점은 걱정거리로 꼽힙니다. 2. 김민재 영입설 흥분한 토트넘 팬들 부족한 게 없다 극찬까지. 김민재 25 페네르바체 SK 영입설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영입만 하면 어느 팀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있을 정도다. 영국 더브트룸은 27일 한국시간 토트넘이 손흥민 29위 축구대표팀 동료인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다. 팬들도 김민재와의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고 있다 며 김민재 이적설과 관련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토트넘 팬은 김민재 영입만 이뤄지면 어느 팀과 만나도 걱정이 안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기량이 좋다 고 극찬했다. 또 다른 팬 역시 속도나 수비력, 신장 등 부족한 게 없는 수비수 고 표현했고 앞서 영입설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영입하지 않아 속상했다 고 적은 팬도 있었다. 이 같은 반응을 전한 더브트룸은 김민재는 힘과 스피드, 공중볼 경합 등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비수로 안토니오 콘테 52 이탈리아 감독도 수비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 며 토트넘은 유벤투스 보르도와 함께 김민재 영입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설명했다. 이어 토트넘은 앞서 NS 무라 슬로베니아와의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UECL 이후 수비진 보강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끔찍한 경기력이었다는 혹평을 받았던 다빈손 산체스의 대안이 필요하다 며 김민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토트넘 팬들도 김민재 영입에 찬성하는 분위기 라고 소개했다. 앞서 터키 포토스포르는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영입을 원하는 토트넘에 2500만 유로 약 338억 원 의 이적료에 향후 이적 시 25%의 수익 분배, 옵션 1000만 유로, 약 135억 원을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콘테 감독은 부임 후 수비진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한 수비수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